수업 끝. 잘 쉬고 다음 시간에 보자. 네. 우와, 수업 끝났다. 헷. 너네 화장실 갈래? 그래, 가자. 헷. 응, 안 가. 나도 안 가. 치사다, 치사. 어? 이거 뭐야? 뭔데, 어? 뭔데, 헷! 애기가 있어! 애기? 갑자기? 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얘 좀 봐. 우와, 너무 귀여워. 나도 이런 동생 있으면 좋겠다. 워키님들도 동생 있었으면 좋겠는 워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어떡해, 애기 온다. 어떡하지, 헷, 헷. 내가 애기 우르르 꽂혀볼게. 울지마, 애기야. 우르르르르르르 까꿍. 어떻게 한 번에 울음을 그치게 하냐? 그러니까 나도 신기해. 헷. 어? 옆에 뭐가 있다. 아기 한 시간만 봐주세요. 아기를 한 시간만 봐달라고? 우와, 재밌겠다. 한 시간 동안 나 동생 생김 뿌. 5분 뒤면 선생님 오시는데 걸리면 끝장이야. 어떻게 안 걸리게 할 수 있겠어? 재우면 안 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어? 안 될 것 같네. 내가 울음 고치게 해볼게. 안 되네, 헷. 배고파서 우는 거 아니야? 뭐라도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우유통이 비었어. 이걸 먹이면 어때? 제정신이야? 장난이지? 아침에 엄마가 먹으라고 준 우유 있는데 이거랑 응? 먹일까? 응, 그러자, 헷. 애기야, 우유 먹자. 아, 잘 먹는다. 휴, 살았다. 야, 큰일 났어. 선생님 오고 계셔. 어. 뿌뿌. 진짜. 나도 몰라, 진짜. 난 진짜 모른다, 걸려고. 뿌뿌. 자, 모두들 자리에 앉아. 조용, 조용. 다들 쉬는 시간 잘 쉬었지? 네. 네. 다들 반응이 왜 이래? 쉬는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요, 별일 없었어요. 그래? 그럼 바로 수업한다. 별일이 있었는데. 자, 책 펴고. 저번에 12쪽은 다 풀어오라고 했죠? 네. 네. 그러면 문제풀이 해본다. 1번부터 보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야야, 왜? 응? 괜찮아. 나도 한 번만 안아보자. 지금? 안 돼. 걸려. 힘 나쁘시오. 자잖아. 귀여우니까 한 번만 안아보게 해. 진짜. 결국 이 그림에서 말아보자 하는 거기 뭐니? 뭐하니? 아, 그게 지우개가 떨어져서요. 지우개가 떨어졌네. 그래. 다음 보기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 답은 뭘까? 2번이요. 왜냐하면 다른 보기들은 다 터무니없기 때문이에요. 그래, 너무 터무니없는 보기들인데 그 중에서도 3번에 보면 그럴싸하지. 우리는 이런 트릭을 조심해야 된다. 체크.
휴, 안 걸렸다. 자는 게 어떻게 이리 귀엽냐? 넌 어디서 왔니? 응? 혹시 천사? 그러면 2번으로 답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다음을 보면 깨끔. 누구니? 애기니? 큰일 났다. 갑자기 부모님이 저를 키우실 때 얼마나 힘들지가 생각이 나서 아기처럼 울어보았습니다. 아이고, 반장이 효자네.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면서 키우셨지. 그러니까요. 오늘 엄마 어깨 주물러 드려야겠어요. 그래, 우리 모두 부모님께 잘해드리자. 그래서 보면 누구니? 이거 아기 울음소리 아니니? 큰일 났다. 이번엔 나도 어떻게 안 될 것 같아. 그만 울어. 우르르르 까꿍. 우르르르 까꿍. 어디에 지금 애가 있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떡해요. 제 핸드폰 벨소리가 아기 울음소리인데요. 이유는 제가 동생 낳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라도 제 의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방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가 또 불고 있어, 애기야. 세인이, 동생이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구나. 하루속히 동생이 생기길 바랄게. 그런데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 꺼둬야 돼. 꺼두자. 네, 선생님. 휴, 살았다. 잠들었어. 휴. 자, 이렇게 수업 끝. 점심 맛있게 먹으렴. 네! 큰일 날 뻔했네. 잘 넘겼어. 다행이야. 걸릴 뻔했네. 우르르르르 까꿍. 그래서 이 아이의 주인은 언제 오겠다는 거야? 무책임하게. 찾으러 오기는 할까? 저렇게 버려두고 갔는데. 버린 건 아닐 거야. 한 시간 뒤에 찾으러 온다고 했잖아. 하, 진짜 걸리는 줄 알고 심장이 떨어질 뻔했네. 정말 여러 번 10년 감수했어.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시간 된 거 같은데. 어? 카트가 응? 어디 갔지? 안 된다, 안 돼! 어? 저거! 어? 근데 아기가 사라졌어! 어떡하냐, 헷! 아기가 사라졌다, 뿌! 저기 쪽지가 있다, 봐봐! 아기 빠져서 고마워요. 부서이에 데리고 갔나봐. 휴, 다행이다. 그래도 잠시나마 동생 체험해보고서 좋았다. 맞아, 뿌! 힘들지만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헷! 좋아, 오늘도 신나게 아기 돌보기! 달! 성공! 와! 와, 귀여워! 아기다! 나한테도 아기가 있잖아! 우리 둘 다 아기가 있어! 맞아! 오늘의 천국 미션, 아기 돌보기! 아기 돌보기? 돌보기? 응, 아기 돌보기! 둘 중 아기를 더 잘 보는 친구가 승리하는 게임이야. 와, 재밌겠다. 내가 더 잘 봐서 오비키를 이기겠어. 좋아. 대신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 주의사항이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저기 지옥 보이지? 저기에 악마가 있어. 어디 어디? 일들 똑바로 못해?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정말 답답해.
보인다 보여. 지옥에 있는 악마가 이 아이의 존재를 알면 안 돼. 그거야 충분히 모르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저렇게나 멀리 있는데? 악마는 귀가 아주 좋아. 누구지? 누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바로 듣잖아! 귀신이야! 우와! 누구든 아기가 울어서 악마에게 걸리게 되면 미션 실패! 잔인해! 바로 실패라니 너무하네? 끝까지 안 걸리고 성공하게 되면 엄청난 상금이 있다! 엄청난 상금? 상금은 내 거야! 자, 그럼 모두들 세 개의 미션을 통과해서 무사히 아기를 돌보도록! 네! 첫 번째 미션은 뭐예요? 뭔데요? 첫 번째 미션은 이거야! 뭐지 뭐지? 아기에게 우유 먹이기? 그런 거라면 자신 있지! 어? 여기 뭐라고 더 써있어? 우유 안에 영양 성분이 모두 들어있어야 합니다. 주의! 빨간색은 넣지 말것? 영양 성분이라... 이게 영양제인가봐! 우유 슬라임에 핑크색 영양 성분을 넣고 노란색도 넣어주고 마지막 파란색 영양제도 넣어주기! 좋아! 영양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 이제 우유통에 넣어보면 아기 우유 제조 완료! 아기야 우유 먹어보자! 오 잘 먹네 잘 먹어 애기 우유 잘 먹는다! 그래 그렇게 먹는 거야! 나도 만들어보면 뭐야 그냥 넣으면 되지! 빨간색! 그 다음에 이것도 파란색! 넣고 섞기 아무거나 넣으면 되잖아! 우유통에 넣은 다음 아기한테 먹이면 잘 먹잖아! 맛있지? 뭐야 왜이래 왜이래! 내가 좋은 거 먹였는데! 야 왜 그래! 설마 아기한테 빨간색 알약 준 거 아니야? 어? 어! 알약 넣었지! 그게 빨간색이었던가? 아 빨간색 안 돼! 조용히 그만 울어! 아 안 돼! 어디야? 안 되겠다! 아기 줘봐! 애기야 우유 먹자! 이게 더 맛있지? 아까 건 맛없지? 휴! 다행이다! 악마가 눈치 못 챘어! 휴! 10년 감수했네! 근데 넌 어쩌다가 천국에 왔냐, 박세인? 어쩌다가라니? 너무 말이 심한데? 올 수도 있지? 너 항상... 아니다! 야! 너 말하려다가 안 하는 거 아니야! 빨리 말해! 너 맨날 지옥 가잖아! 피키키키키키! 그건! 예외적으로 천국에 오는 날이 종종 있어! 뭐 잘한 일 있어? 지하철에서 할머니 자리를 양보해줬지! 뭘 웬일이냐? 박세인이 착해졌네? 내가 착해지다니! 난 천하무적 박세인! 청교 1등 박세인! 악마 박세인인데! 그래... 본인이 악마라고 인정한다... 첫 번째 미션 통과! 이제 두 번째 미션을 주지? 우와! 첫 번째 미션 통과! 신나! 두 번째 미션은 뭘까? 모빌을 만들어 아기를 웃게 하라? 모빌? 아, 그 왜 아기 때 침대 위에 이렇게 달려있는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 아, 모빌! 알지 알지! 그렇다면 멋진 모빌을 만들어볼까요? 색종이로 간단하게 이런 별 모양 모빌을 만들 수 있어요. 엄청 쉬우니까 같이 접어봐요. 색종이로 모빌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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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반을 접어주고 이 색종이 한 개에 별이 4개나 나온답니다. 또 반을 접어줘요. 짜라랑 펼치면 짜잔 이렇게 4개의 선이 생겼죠? 4개의 조각으로 가위로 잘라줍니다. 가위로 4등분을 잘라줬으면 한 조각을 3등분으로 접어줄 거예요. 3등분을 접어주고 그 다음에 반을 접어줘요. 반접기 그 다음에
위로 반 접기. 또 뒤집어서 반 접기. 반 접어준 걸 펼치면 쪼로롱 이런 모양이 됐죠? 이 4등분이 돼 있는 쪽에서 한쪽을 3등분 해줄 거예요. 접어주고 다음에 뒤집어서 3등분을 접어주고 이렇게 3등분 접었죠? 계속 아코디언 접기를 해줍니다. 짜잔! 아코디언처럼 됐죠? 그런 다음 여기 끝에 두 개와 이 끝 두 개를 겹쳐줄 거예요. 그러면 완성이거든? 이렇게 펼쳐주고 뒤집어서 샤라라 겹쳐주면 응? 이게 별모양이 된다고? 물론이지. 꾹꾹 눌러주면 짜잔! 별모양 완성! 짠! 이렇게 바늘과 실을 이용해서 별모양을 다 연결해줬더니 멋진 모빌이 됐어! 짜잔! 아기가 좋아해야겠지? 키키키키키키키! 한번 해봐야지! 애기야! 이거 봐봐! 모빌 좋지? 별모양이야 별모양! 어때? 마음에 들어? 예쁘지? 내가 적은 거야! 어? 아기가 좋아한다! 키키키키키키키! 어, 모빌이 잘하잖아! 나도 있지! 모빌이다! 저게 뭐야? 아, 모빌이다, 아기야. 좋지? 너무 좋지? 모빌. 아, 안 돼, 왜 울어, 왜? 안 돼. 울르르르르, 모빌, 갖고. 야, 아기가 울잖아. 어떡할 거야? 이러다가 악마가 다 듣겠네. 응?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야? 아, 악마가 거의 눈치챘잖아. 야, 그럼 미션 실패야. 애기 줘봐. 줘봐. 애기 이리 온. 별모양 모빌 어때? 이게 더 좋지? 마음에 들지, 애기야? 별모양 모빌. 우와, 신기하다, 신기해. 이게 뭐야? 별이네. 와, 웃었다. 성공. 좋아. 둘 다 미션 성공. 와, 미션 성공했다. 다행이다. 와, 성공했잖아. 이제 마지막 미션을 줄게. 와, 마지막 미션은 뭘까? 마지막 미션은 여기 미션 카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기 머리핀 예쁘게 해주기. 이러다가 오비키가 이기겠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이겨야 돼. 아, 핀을 바꿔치기 해야겠다. 예쁘게 핀을 해주면 어? 뭐야? 예쁜 핀이 하나도 없네. 이건 똥이잖아. 이대로라면 내가 이기겠군. 아가야, 내가 예쁜 핀을 해주지. 어때? 너무 예쁘지? 어? 왜 우는 거야? 왜 우는 거야? 대체 누구야 자꾸? 누가 여기 아기를 데려왔어? 너네 박세인! 허! 말도 안 돼, 내가 걸리다니! 이때다! 아기를 꾸며주면? 예쁘게 핀을 꽂아서 꾸며주면? 성공! 저요, 천사님! 저 미션 성공이에요! 비키는 미션 성공! 예! 우! 우! 박세인은 걸려서 미션 실패! 안 돼! 승리한 오비키한테는 자, 여기 천국 놀이공원 티켓,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으렴. 헐, 천국 놀이공원 티켓이라니. 친구들이랑 가서 놀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 부럽잖아. 나도 같이 가자. 그럼 저는요, 저는요? 박세인, 너는 이리로 와서 지옥 급식으로 와라. 야, 지옥 급식이라니, 말도 안 돼. 사라졌다. 시끄러운데 너 잘 자네. 우와, 사라랑텔라랑 재밌게 놀이공원 가야지.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 아기 돌보기 대성공. 네, 전화 받았습니다. 어? 편지를 읽으라고요? 편지? 무슨,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아 보였어. 심각한 일이라. 편지는 어딨지? 어? 여기 편지다!
천사 악마 너희에게 아기를 맡기겠다. 하루 동안 잘 돌봐라. 어? 우리에게 아기를 맡기겠대. 아기 봐, 너무 귀엽다. 아기 싫어! 아기를 돌보라니. 나도 나를 잘 못 돌보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애기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언니는 애기 좋아하니까 그렇지. 나는 고양이가 더 좋아. 개인 취향 존중해줘. 어떻게 너랑 내가 같은 날 같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르니? 생긴 게 똑같잖아. 쌍둥이니까 그건 그렇지만. 하, 그나저나 아기를 어떻게 보라는 거야? 어? 저기 나는 양갈래. 세계 최고 베이비시터 꿈꾸지 뿌. 양갈래! 왜요 헷! 악마다! 저 부르지 마세요 뿌! 너 이리 와서 아기 좀 돌볼래? 헐! 저한테 왜 그런 걸 시키는 거죠 헷! 하! 내가 공짜로 이러겠니? 자! 너 가져!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헷! 구독해요 좋아요 비키야, 이리 와봐. 애기 귀엽지? 네,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 와. 귀여워. 오늘 하루 아기 잘 봐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면 안 돼요? 저 애기랑 너무 놀아주고 싶은데. 그럴래? 도와줄래? 그래, 같이 돌보자. 도와. 어? 미션지다! 우와! 미션? 기저귀를 갈아라. 어! 아기 기저귀를 갈라니! 갈래는 기저귀를 갈래요. 헷! 라인폼 미쳤다 뿌! 오! 좀 치네? 근데 갈래야, 너 기저귀 갈아본 적 있어? 갈아본 적은 없지만 뿌! 그래도 뭐 갈면 되지 그게 어렵나 헷? 말만 들어도 어려운데? 왜? 봐봐! 헷! 아! 안 돼! 헷! 거봐! 어렵잖아! 불편했어요? 시원하게 갈아줄게! 됐다! 다 됐다! 오! 잘했어! 짠! 어때? 시원하지? 잘했어요! 우와! 천사님! 아기 돌보기 고수지네요! 여기 아기 천사들 많거든. 사촌들도 많아서 많이 해봤지? 우와, 그렇구나. 우리 엄마도 많이 힘드셨겠다. 보통 일이 아닌데. 깜짝이야! 어떻게 가려는 거야? 이래서 고양이가 더 좋다니까. 진짜. 어서 아기를 줘. 여기 데려가. 오, 그래, 속상했지. 걱정 마. 짠, 됐다. 자, 이제 시원하다. 너는 과자를 받고도 아기를 제대로 못 돌봐주니? 에, 그래도 저는 처음 해보는 거고 놀아주면 되는 줄 알았죠, 헷. 아기를 웃겨라. 에, 깜짝이야. 놀아주는 거다. 이번 미션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헷? 그래, 이번 미션은 임무 수행 잘할 수 있겠지? 당연하죠! 저한테만 맡기대요, 뿌!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불안한데? 아가야, 울면 안 돼! 우르르르르 까꿍, 뿌뿌! 어떡해! 울음을 안 멈추네! 왜 울음을 안 멈추는 거지? 아가야, 울면 안 돼! 우르르르르 까꿍, 헷! 제발. 아기가 계속 울잖아. 저기요, 악마님. 저도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헬. 헬! 양갈래, 과자도 받아먹고 이렇게 아기 돌봐도 되겠어? 악마님, 임금 체불이 너무 부당합니다. 베이비시터는 더 많은 돈을 받는데 저는 딸랑이 과자 하나만 받았잖아요, 헬. 뭐? 딸랑 과자? 아까 잘 먹어놓고?
아유 정말 도와주니까 진짜 악마님 넘어가세요 해. 뭐라고? 너 정말 혼날래? 오 턴타님 턴타님 독이 나온다. 독이 나와요. 둘 다 그만 그만 싸우지 말고. 애기가 무슨 죄야? 갈래가 애를 못 보잖아. 저는 억울한데 뿌. 아기 저 너네한테 못 맡기겠다. 오, 그랬어. 오, 뭐야, 와. 울지 말기. 오, 오른 그쳤어요. 그러네. 잘 잤나? 아가야, 아가야, 고마워. 헤? 행, 열심히 해줬는데, 행. 아기가 없으니까 살만하군. 조용하긴 한데. 뭔가 허전하긴 하네요. 헷. 잠도 잘 자고 있네. 여기선 한숨도 못 자더니. 너무 못해준 것 같아서 미안해요. 아기한테 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저는 살짝 보고 싶은데요. 그새 정이 들었나 보네. 아니지, 난 악마인데 고양이보다 귀엽게 느껴지는 거 왜지? 있을 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막상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니까 조금 서운하네요 뿌. 우리 천국에 잠깐 들릴까? 정말요? 너무 좋아요 뿌. 가자. 야! 왜 천국이다 뿌? 천국에 왔다. 어? 갈래랑 악마님 천국으로 왔다. 너네가 웬일이야? 사실은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도. 응? 그치 귀엽지 보고 싶지. 설마 악마 너도? 응. 이게 무슨 일이야? 악마가 아기를 좋아하다니? 이게 바로 아기 효과? 그런가 봐. 아기 너무 보고 싶어도 우르르르르 깎고. 에이 웃는다. 그러네, 웃었네. 귀여워. 오, 뭐지? 천국 급식권 아기 봐줘서 고마워야. 천국 급식권? 아기를 돌봐준 선물로 천국 급식권을 주나봐. 우와, 우와 신난다. 나중에 생일날 먹으러 와야지 뿌. 우와 진짜 생일날 천국 급식 먹으러 오면 되겠다. 또 오늘도 신나게 천국 지옥 아기 돌보기 돼. 네.